제가 우리가 피해자를 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다는 거. 결국은 피해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상처를 깨닫고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힘내자, 좌절하지 말자 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잡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 운동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나 지금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진실이 부정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부정당하는 진실, 30년 동안, 아니 78년 동안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당하는 진실. 이건 군함도입니다, 여러분. 군함도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피해자들이. 왜? 이곳은 강제 동원의 역사가 그대로 써져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강제 동원의 역사는 싹 빼고 이것을 산업 근대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미화시킬 수 있느냐 라고 문제 제기했어요. 그러자 유네스코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강제 동원의 역사도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보게 하라. 어떻게 산업이 근대화되었는지 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있었던 역사도 공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것을 건설해서 박물관이죠, 일종의.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러 가고 있어요. 지난 3일절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신청해서 갔더니 저희들에게 한국말로 된 유익물을 나눠줬어요. 제가 3월 4일날 여러분 조금 지켰을 때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바로 일본 정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전시관에서는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바로 피해자들이 날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제 노동을 갔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곳은 지옥섬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지옥섬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에서는 싣고 있어요.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 공간에서 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앞에 불이 꺼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 동원의 역사에 대해서 싣고 있는 전문 연구 논문집들, 학술지들, 그리고 언론들, 이것을 다 가짜뉴스라고, 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라고 그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군함도에서 있었던 유치원생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 유치원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뭐라고 조선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냐면은, 이때 당시 조선은 일본이었다, 따라서 차별이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금도 다 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여러분, 누가 역사를 날조합니까? 일본. 그죠? 역사를 날조하는 건 일본 정부예요. 이것을 일본 정부 시설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광산이에요. 일본 정부가 한번 맛을 봤어요.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했더니, 야, 역사가 이렇게 미워내는 거 정말. 그곳에서 그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데, 제가 일본의 청소년이라면 애국심이 막 생기겠어요. 와,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그렇지, 그곳에는 강제동원은 없었지. 그런데 누가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 이런 생각이 막 생겨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정말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마다, 설명하는 것마다 물음표를 던지고 들어서 그나마 저런 것이 보였지, 일본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믿겠구나, 아 오히려 조선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현재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사도강산인데요. 사도강산에는 조선 사람들 약 15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선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이 다 남아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썼던 기숙사, 공동 부엌 등등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거기에는 일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기숙사가 따로 있었고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터들이. 근데 어느 한 곳도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이전표도 다른 여러 가지 표시말들이 있는데 그것만 쏙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유네스코에 다시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어요. 막아야죠, 그죠? 막아야 됩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고 있냐면은 이것도 사도 강산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럼 이걸 뺐습니다. 왜? 이걸 넣으면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강제 노동을 했다는 역사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쏙 뺀 거예요. 이건 뺀 채 에도 시대, 그 이전의 시대 것만 근대 산업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연대해서 하고 있고요. 국회도 저를 포함해서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 모임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공식 시설들이죠. 마찬가지 일본은 UN에서도 지난 1월입니다. 다 3월 16일 그날에 이전부터 한번 보시면 1월 UN에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니다 라고 공식 답변을 합니다. 일본 정부 대표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의 단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유엔에 간섭하고 있어요. 유엔은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보고서에 싣고 있어요. 결의문도 권고도 성노예 문제로 다 보고하고 있어요. Military Sexual Slavery Campaign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본 정부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해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정부예요. 이런 일들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3월 9일 딱 7일 전입니다. 3월 16일 그 참사로부터 일주일 전이에요. 일본 국회에서 일본 외무상이 하는 답변이에요.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정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해요. 그런데 3월 16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기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구호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 제3자 문제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표현이 뭐예요? 저 표현 역시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는 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군을 삭제해요. 그들이 욕설은 우리는 반대했던 따르청 군대군 종군이라는 말도 삭제합니다. 그냥 위안부 그 뭐예요? 여성들이 스스로 동발기에서 몸발로 박탈하는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용어 속에서 녹여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한반도에서 그냥 동벌로 왔다 노동자들이 그 표현이에요. 이 옆에 누가 써 있었어요? 윤석열이 써 있었습니다. 아무 반대도 아닙니다. 저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오히려 구상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죠. 자, 이거는 2010년 일본 도쿄. 그러면 2010년 영상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정부의 현실이에요.